전 대한체육회 미주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재미생활체육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길 재미생활체육회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용길입니다. 미국에서 한 56년 살았는데 선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나이 굉장히 젊어 보이죠? 내가 올해 83살입니다. 6.25 사건날 때 저는 서울의 아영고등학교 5학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속에서도 다 견뎠고 닷새 엿새씨 막 굶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1900불 주고 투표로 NS역까지 왔습니다. 투표로 왔어요. 그런데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왜 투표를 안 합니까? 돈 들고 호텔값 내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척들, 아버지, 어머니 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분들 다 모시고 나서 내일 꼭 투표를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를 보니까 어떤 친구는 뭐 사회주의한다고 써놨어요. 이거 나라가 이거 이 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지난번에 원맹하고 월남하고 전쟁을 할 때 어느 나라가 잘 살았어요? 월남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 했어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월남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또 요새 소련이 북측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보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느 녀석은 무슨 뭐 1억을 준다, 뭘 한다, 뭐 별 희한한 소리들을 다 하고 앉았어요. 정신이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내놓고 계시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꼭 주세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2번 윤석열 2번이 그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사람은 똑바로 얘기들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 도와줄 것 같아요? 때놈들이 우리 도와줄 것 같냐고요? 안 도와줘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한 53년을 살았는데 미국에 우리 자식들 다 거기서 났어요. 내가 그놈도 변호사하고 또 검사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말 잘하고 한국도 알고 다 알아요. 여기 사는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청년들이 얘들이 이게 정말 한국 사람인지 국가관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런 정신을 똑바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래?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36개월 근무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육지 훈련을 받을 때 목욕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도 다 했어요.
저는 구사당 백마부대 근무를 했는데 양평에 있다가 저 이쪽이 아니고 연주 쪽에 가서 제대를 했습니다. 36개월 근무하고 그러고 유학하러 미국 갔습니다. 부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100%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로 할 거냐? 그럼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 응암동에 있는 초암고밖에 났어요. 그 학교는 야구를 잘합니다. 그 중앙고등학교를 만드신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중앙고등학교를 만드셨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이사장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좀 못된 놈들이 괴롭히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좀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 좀 기질이 있어야 나라를 하는 거예요. 물에 타지 술에 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볼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고. 그래서 이번에 꼭 찍어서 나라가 반듯하게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윤석열 1번을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천 시민 여러분, 이쪽 서울이 오늘 이사장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해서 우리가 안보를 든든히 하는 그런 후보,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후보,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최춘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 우리가 누굽니까? 윤석열! 우리가 네, 내일 선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 LA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직접 오셨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우리 투표권을 우리가 참여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해 주셔서 정권 교체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용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